자, 일단 오늘 할 거는 이제 신축년 신수를 일간별 중에서도 오늘 이제 갑목하고 을목일간을 할 건데, 신축년은요, 과거지사다. 예, 과거지사고 옛날에 했던 것들이 올라온다. 이 개념을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축중에 신금이 올라왔다. 토생금이 된 거예요. 토생금이 된 거고, 마무리가 금에서 일어난다. 천간에서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년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자수로 마무리가 됐고, 신축년은 신금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결과. 금이라는 결과 중심의 해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패 중심의 해가 돼요. 된다, 안 된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합격한다, 안 한다. 취직이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결과 중심적 통변을 해야 된다. 경자년은 그런 것들이 잘안 되는 걸 얘기하고, 과정에 이렇게 속박되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 거는 갑목부터 할 거예요. 갑목일간이 신축년을 만났어요. 갑목이 신축년이 됐으니까, 이 축은 정재가 되고요. 천간은 정관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토생금이 일어나는 게 재생관이죠. 재생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관이라는 결과, 정관이 결과인 거예요. 결과 중심. 그리고 마무리가 되죠. 재생관까지 일어났으니까. 자, 재생관이 어떻게 되느냐? 정재잖아요. 정재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정재는 내가 책임을 지고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걸 정재라 그래요. 그래서 사주에 정재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정재가 없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냐? 예, 네,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라는 그 감정을 잘못 느껴요.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담도 되잖아요.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거를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게 이제 운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축년은 과거지사니까 과거부터 내가 책임지고 해왔던 거에 대한 결과까지 연결되는 게 갑목일간한테는 신축년이 된다. 이게 이제 짧게 얘기하면은 기해년이라고 하는 기토가 정재잖아요. 짧게는 2019년부터 내가 책임지고 해왔던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게 신축년의 결과까지 연결이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갑목일간한테 벌어지는 주요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것. 네, 그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갑목이 재생관이 되는 게 어떤 오행이 중심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요. 그 세부적인 디테일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화는 식상이잖아요. 화 식상을 쓰는 갑목부터 보자고요. 그러면은 화 식상을 쓰는 일주가 있죠? 그게 바로 갑오일주입니다. 갑오 일주에 신축년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화라는 식상을 쓰고 있는 식신하고 상관, 목한테 식신상관은 표현하는 거고 드러내는 거죠. 화로 펼치는 거고 화로 보여지는 거고 나의 자아를 드러내는 게 식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축년의 축이란 글자는 화를 끌어들인다고 했어요. 화를 끌어들인다. 그러면은 목생 화를 해야 되는데, 꽃을 피워야 되는데 축이라는 글자 끌어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피다가 말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름 새벽에 꽃이 피다가 서리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냉해를 입는 거죠. 갑목일간한테는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건데 이게 잘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식상인데, 식상이 이 축토에 의해서 규제되는 거예요. 규제되고 압박되는 거예요. 이게 정재긴 하지만은 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목한테 수는 인성이잖아요, 인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국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오화에 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가 이렇게 극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펼치고 드러내는 것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어렵다는 소리예요. 자, 이 화의 역할이 지지에서는 상관 생재가 되고요. 천간으로는 상관 견관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상관 경관이 뭐냐? 우리가 상관 경관 된 명을 보고 혹은 운에서 상관 경관이 일어날 때 관제 구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철학관이라던가 뭐 길거리에서 사주를 보면은 상관 경관이 있게 되면은 관제 구설 있겠네. 그런 이제 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식상이 강하면은 관제 구설이 아니라 식상이 관을 깨잖아요. 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뭐 기관을 이용한다던가 법을 이용한다던가 그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그 의뢰인의 입장에 서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상관으로 관을 마음대로 이용해요. 내가 만약에 상관 경관이 강한 여자고 상관이 세다 이러면은 남편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상관이 경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축토 때문에 상관 생재가 먼저 일어나요. 갑목 입장에서는 생재를 하고 싶지 않아도요? 생재를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축토가 중심으로 이렇게 상관을 끌고 가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상관 생재가 일어나요. 상관 생재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 책임져야 될 것을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화생토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관 경관이 축토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 관을 제압해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갑오일주는 내년의 특징이, 그러니까 내년의 핵심이 까불지 말고 나대지 말고 일정 부분 이렇게 좀 내가 못하는 거 규제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사건 사고가 제일 크게 일어나느냐, 여름이 될 거예요 아마. 화가 이렇게 있는 개사월부터 해가지고 좀 시끌시끌하고 내년의 핵심 사건 사고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상관이 이 생재가 일어나고 상관이 경관을 하는 화 에너지가 작동을 하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 구설수 같은 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죠. 그게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정관까지 연결이 되기, 결정까지 되기 때문에 관제수까지 따라와요. 관제수라고 하는 건 뭐 별거 아니에요. 소송을 당한다던가 직장에서 잘린다던가 뭐 이런 걸 관제수라고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갑오일주는 내년에 이렇게 말도 좀 아끼고 숨만 쉬면서 살아야 돼요. 상관생재가 내 뜻대로 안 돼. 축토가 상관을 확 끌고 가기 때문에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도망가는 게 안 돼요. 이게 그냥 상관생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축이랑 오가 만나면은 뭐라 그래요? 원진이라고 하죠. 탕화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습이 발생해요. 습. 사주에 습이 발생한다. 습이 발생하고 오화를 강한 화기를 축토가 확 끌고 가니까 폭발력이 있죠.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될 거예요. 감정 컨트롤. 그러니까 갑오일주는 내년에 웬만하면 정치라던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끄는 게 좋아요. 이거 감정 컨트롤 안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약간 부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사주에 목이 잘 발달하면 돼요. 뭐 그러니까 화가 보호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지의 인목 같은 게 있어서 목생화를 해준다. 혹은 이제 조토, 미토나 술토 같은 걸로 이 오화를 보호만 해준다면은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화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갑오일주는 이게 화는 끌려가기 싫어도 축토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과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게 아직까지 결혼 못한 갑오일주 여자분이 계신다 이러면은 결혼까지 갈 수 있는데 내 주도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제 남자 쪽에서 주도하는 결혼이 될 수 있어요. 나한테 선택권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근데 이제 목화가 좀 발달한 갑오일주라면요. 신축년에 분명히 일을 벌리게 될 텐데 일을 벌릴만한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축년은 초반에 만약에 봄철에 봄 여름에 일을 벌리면은 봄에 일을 벌리면은 여름에 힘들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월을 두 가지 꼽으려면요. 개사월하고 정유월 이 두 개가 핵심이 돼요. 이거는 구설, 얘는 관제. 이때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때 결과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화가 있는 명들은 뭐 갑오일주 뿐만이 아니라요. 화가 설기돼요. 설기가 된다는 게 이게 생을 하는 게 아니라 설기예요. 생이라고 한다면 오화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설기가 되면 축토가 중심이 돼요. 운. 축토는 운이잖아요. 운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운이다. 물론 사주 구조가 좋으면은 운보다는 내 자신의 그런 의지가 더 강해지겠죠. 운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갑오일주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갑목이 신축을 받는데 토라는 재성이 발달한 일주들은 어떨까? 토는 이제 갑진과 갑술 이렇게 있겠죠. 갑진하고 갑술은 어떻겠느냐? 다행인 거는요? 토생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금은 사실 신금은 토를 설계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경금은 이제 토를 잘 설계한다 그러면은 신금은 자칫 잘못하면은 매금될 수 있어요. 매금이 된다는 거는 신금이 토를 설기해내지 못한다는 거고요. 토라는 것은 머뭇거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머뭇, 고민, 갈등.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낭비하는 에너지처럼 되어 있어요.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토생금이 됐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금이 설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결정이 되고요. 토가 강하고 금이 약할수록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고 우유부단하게 돼요. 근데 신금은 토생금이 원래 잘 안 되지만 축에서 나온 신금은 토를 설기하는 힘이 커요. 축중신금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축년 자체는 금이 설기하는, 토를 설기하는 에너지가 큰 거고요. 갑진하고 갑술일주라면은 이미 재성이라고 하는 재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일제에 재가 있는 명들은요, 항상 그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이미 짙어요. 이미 짓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재,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확보한 나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재생관이 이게 잘 되는 운이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는 시기예요. 확인. 확인하는 시기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 확인이 정관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해온 것들이 공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이라는 뭐 기관의 인정을 받는 거고 주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까지 취직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정관에 의해서 인정받았으니까 취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취직이 되고 자리를 얻는다. 그래서 이런 갑진이나 갑술일주들은 만약에 지금까지 취직을 하지 못하는 취준생이 있다 이러면은 신축년에 한번 노려볼만 하죠. 경자년은 이게 인성 중심으로 되어 있고 편관이다 보니까 뭐 오래 할 수 있을 만한 안정된 직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 축중 정제에서 나온 관이니까 인정되고 취직도 되고 안정도 되는 거죠. 정규직으로 취직도 되죠. 오늘 기사를 봤는데 와 20대들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취직 이렇게 역대 취직이 안 된 세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보니까 20대 대출도 엄청나게 늘었고 연체율도 무지하게 늘었고 뭐 그래프가 이만큼 급등했더라고요. 지금 20대들한테는 틀림없이 힘든 시기예요. 특히 사회 초년생 이제 막 취직해야 될 그런 세대들은 갑진일주나 갑술일주는 그래도 토생금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봐야 돼요. 대신에 토가 너무 사주에 많고 금이 설기를 하는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토생금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토생금이 잘 일어난다.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 아무리 내가 토익 점수 900점 넘어가고 오픽 열심히 하고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이런 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무용지물이에요. 스펙 쌓으면 뭐하냐고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런 운에서는 인정받을 만하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잡이에요. 혼잡. 얘는 편재잖아요. 얘들은 편재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정재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잡이 되죠. 혼잡이 되니까 이제 그런 관에 대한 갈등도 일정 부분 예고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축술에 술 중에도 신금이 있고 축 중에도 신금이 있기 때문에 갑술일주라면은 직장을 구하는 거에 대한 갈등이 될 거고요. 직장이 아니라 정관에 대한 갈등이 약이 돼요. 이게 만약에 결혼을 할 배우자가 뭐 애인이 있다던가 아니면 지금 결혼을 한 상태라던가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갈등이 예고가 돼 있어요. 관에 대한 갈등. 그리고 이 진토는 뭐 술 중에 신금이 아니지만은 이게 또 습을 발생시켜요. 습. 진토하고 축토가 둘 다 습토이기 때문에요. 습이 발생을 해요, 또. 근데 이렇게 축진으로 연계되면은 습이 발생하는 게 경계를 무너뜨려요. 경계. 습이 발생하는 운의 특징은 경계가 무너진다. 이렇게 경계가 무너진다 하면은 막연하잖아요. 막연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선을 넘어버려요. 선. 요즘에 유행어잖아요. 선 넘네?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나들어요. 습이 발생하면은 여기까지가 경계인데 그걸 훅 넘어가 버려요. 그게 도덕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성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습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 버린다. 넘어가 버리고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일지에 있는 것과 혼잡이 되면서 습이 생기니까 갑진일주라면은 부부 갈등 같은 걸 예고하고 있어요. 갑술일주든 갑진일주든 갈등적 요소가 내재돼 있어요. 근데 내년의 문제는요? 부부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아니 정관이라는 정관한테 확인된다니까요. 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혼하니 많이 이런 것까지 결과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그냥 대판 싸우고 말 거를 법원 가서 판단하자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나? 좋은 건가?
네, 그래서 그냥 부부싸움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이 갈등들이.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뭐, 습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자기는 뭐 기준이 확실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애매모호해요. 기준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을 해결하는, 갑진을 주는 습을 해결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습이 해결이 되면 큰 문제가 안 된다. 습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결정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습을 해결하는 거는 목이 이렇게 조토라든가 좋은 목이 있으면 되고요. 청간의 병화 같은 것도 습을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갑술이 주는 그 정관에 대한 갈등 때문에 기존의 직장이 있다면 직장을 바꾸려고 하거나 뭐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직을 하더라도요. 봄에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네, 봄에 하면은 여름에 시끌시끌하니까 봄에 하지 말고요. 여름을 견뎌내고 참다가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쯤 됐을 때 이제 이직해야 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신춘년의 핵심은요, 초반에 빨리 움직이려고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 축이라는 글자가요,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답답함이에요, 답답. 축은 잠깐 옮겨매는 듯한 그런 에너지라서요, 답답하게 해요. 빨리 뭘 하고 싶은데 못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들어오는 봄에 막 뭐가 결정하고 성급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목에 봄에 움직이게 되면 여름에 후회한다고요. 괜히 움직였네. 좀더 나중에 할 걸.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년에 움직이려면은 하반기, 여름 미월 지나서 하반기에 움직이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 정관으로 어쨌든 왔기 때문에요. 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좋은 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해결된다면 오히려 사이가 옛날보다 더 돈독해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관으로 설계되는 거라서 돈이 나가는 운이에요, 또. 돈 나간다, 간목은. 근데 정관으로 인정을 받으니까요. 세금 내고 보호받는 개념이에요. 간목일간이 이렇게 신축년에 나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체로 좋습니다. 이게 이제 화가 발달한 경우와 토가 발달한 경우인 거예요. 뭐 갑진일주가 아니라도 사주에 토가 많은 간목이라면 적용하셔도 되고요. 갑오일주가 아니더라도 사주에 화가 발달한 간목이라면 비슷하게 이렇게 통변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금이라는 관이 발달한 갑목일간은 어떨까? 금이 발달하면 갑신일주가 되겠네요. 여기는 편관이 되고 여기는 정재, 여기는 정관이 되죠. 혼잡같이 보이죠? 저는 뭐 이런 걸 혼잡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갑신일주가 아니더라도 사주에 애초에 신금이 있는 사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사주에 이미 천간에 정관이라는 신금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운이 또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금이 똑같은 운에서 온게 똑같은 게 아니라요? 얘랑 이렇게 두 개가 온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내 사주에 두 개가 다 적용이 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정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또 다른 직업이 되죠. 직이 되죠. 또 다른 직. 이중 보직이 되는 거예요, 이중 보직. 근데 이거는 내년에 이 금이 이렇게 발달한 사주가 내년에 또 들어온 정관은요? 편한 보직이 아니죠. 왜?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정관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니, 화가 발달한 사람도요. 정관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화를 무력화시키잖아요, 이 축토가. 심지어 정제라는 책임인까지 책임과 정관이라고 하는 의무가 같이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목은 갑신일주 또는 관이 발달한 갑목은 내년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또 다른 일이 같이 주어진다. 겸해서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축 중의 신금이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옛날에 했던 과거지사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했던 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요만큼 쌓여 있어도 밤새서라도 또 해야 돼요. 일이 많아진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슈퍼맨이 돼야 돼요, 갑신일주는요? 내년에는. 갑신일주라고 봐도 되고요. 관이 발달한, 금이 발달한 입장에서 이렇게 통변을 하셔야 돼요. 물론 갑신일주면은 당연히 관이 주어지고요. 사주에 만약에 이 신금만 금이다 이러면은 뭐 그냥 내가 기존에 해오던 거랑 다른 직업이 주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옛날에 했던 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데이터를 이렇게 까보면은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짧으면 한 2019년, 좀 길다 싶으면 이제 2017년,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그때 내가 뭘 했는지 떠올리시면 되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사주의 수가 있다 이러면요, 오히려 좋은 운이에요. 오히려 내가 더 인정받고 이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업에 대한 그런 문제가 금이 발달한 갑신일주의 핵심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뭐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금이 많은 갑목이다 이러면은 내 자녀의 자녀, 손자, 손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수가 발달한 갑목은 어떨까? 이 수가 발달했다는 것은 갑자의 신축이면 되겠죠. 정인이 되고 정재가 되고 정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토극수가 일어나요. 자축합, 육합이라고도 뭐 얘기하기도 하고 토극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이게 토극수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재극인이죠. 이게 사주를 처음 배울 때 재극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요,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인성의 가치가 재성에 의해서 무너진다, 뭐 탐재 괴인이 된다, 뭐 재극인이 되면 공부가 안 된다, 항마제가 있다, 뭐 이성 문제 때문에 뭐 망한다,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요, 재성에 의해서 확인 받지 못하면요, 인성의 가치를 형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극인이 잘된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상품화 또는 상품적 가치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돈으로 환산하는 재주가 있어요, 모든 재극인은. 자, 그러면은 인성적 가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그 훈민정음 해례본 예를 한번 들어보죠.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한글의 기원을 추측만 했을 뿐이지 이게 누가 뭐 만들었고 어떻게 역사적 증명이 되고 이런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정확한 한글의 뿌리가 딱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해례본을 이거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요? 못 매기잖아요. 어떻게 매겨? 한글의 그 뿌리인데. 근데 재극인이 된 사람들은 야, 해례본 정도면 한 천억은 받지 않을까라는 숫자를 넣을 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무형의 모든 가치들을 재성으로 확인시켜주는 게 재극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한 게 얼마만큼의 돈의 가치가 있느냐? 다 재극인이라고요. 재극인이 되어 있어야 그걸 돈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인성은요, 그냥 공부해요. 내가 공부하는 게 나중에 어떤 직업을 만들고 얼마나 수입을 벌어다 주고 이런 걸 생각 안 한다고요. 그냥 그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재극인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를 계산해요. 그게 재극인이에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냐고요. 좋다 안 좋다 뭐 재극인 있으면 큰일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재극인을 안 좋게 보지 마세요. 저는 좋게 봐요, 오히려. 왜냐? 제가 재극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극인이 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너무 심각하게 재성의 가치가 부각되면은 이 인성이라고 하는 무형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인 유물을 밀매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외국으로 반출시킨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냥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가치를, 인성이라고 하는 역사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탐재개인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그냥 갑자일주면요, 그냥 인성적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갑자일주가 재극인이 되는, 정말 재극인만 돼서 이 토극수만 된 게 아니잖아요. 자축이라는 토극수가 되면서 관까지 연결, 공인 인증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일주분들은 이제 집에 오래된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거 50년 전에 발행됐던 뭐 1원짜리 화폐잖아, 진풍명품에 나가시면 돼요. 진풍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은 최고의 재극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가치를, 그냥 무형의 가치, 얼마짜린지도 모르는 거를 딱 갖다 주면은 평가해가지고 얼마라고 딱 매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재성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인성을 쓰는 명들은 신축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운이 아니다. 그냥 지금까지의 상황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그냥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나요. 대신에 이제 앞으로 나가지지 않으니까 뭔가 일을 벌리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외부에서 이렇게 확인이 한번 들어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고요, 검증을 요구하는 해가 되죠. 만약에 이런 갑자일주인데 뭐 화를 써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내년에 화를 쓰는 게 어렵잖아요. 교육자인데 이렇게 갑자일주에 화를 쓰면 교육자예요. 직업이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삶의 태도가 교육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축년에는 화를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육하는 게.
가르치는 게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그냥 안 10년 지내면 돼요. 쉬면 돼요. 1년 동안. 안 되니까 어차피 해도. 잠깐 멈추기 좋은 운 같은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놀기 좋은, 이렇게 멈춰가지고 놀고 이렇게 약간 한가하게 지내기 좋은 운이고요. 이렇게 또 에너지를 모아야 이민년을 제대로 또 꺼내서 쓰죠. 그래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런 운이 오면요, 이성 문제도 같이 동하기도 해요.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애인이나 뭐 결혼을 해서 뭐 배우자가 있거나 애인이 있을 때그 서로한테 그냥 속박이 돼 있으니까 내 가치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이렇게 밖에 한번 나가 보니까 인기가 되게 많아. 내가 아내 남편은 나를 별로 이렇게 높게 안 쳐주지만 밖에 나가봤더니 남자들이 엄청 막 이렇게 호감을 가지는 거죠. 그런 운인 거예요.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올바른 나의 가치를 상정해주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극인이 그래도 인성 중심이에요. 재성보다는. 왜냐면 이 축이라는 글자가 수 중심의 토기 때문에요. 이렇게 수 중심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탐재개인 같은 거안 일어나요. 이렇게 축으로 오게 되면은. 큰 변화가 있지 않는다. 화를 써서 뭔가 변화를. 줄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요, 그냥 놀기 좋은 운에 가깝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는 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갑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재생관이 일어나고 정관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나한테 한꺼번에 같이 주어지는 운이고 운을 피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가 발달한 명들이, 특히 화를 잘 쓰는 명들은 틀림없이 사건, 사고를 달고 오게 된다. 화를 쓰지 않는 명들은 뭐 크지 않을 거고요, 사건, 사고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좋은 운처럼 되어 있어요, 화를 쓰지 않는 명들은. 그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고요. 아, 갑인일 줄안 했구나. 잠시만요. 이거 깜빡하고 넘어가 버렸네. 다시 돌아와서. 아, 이거 편집할 때 이러면은 좀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아, 죄송합니다. 에이, 갑인을 왜안 했지? 갑인은요, 이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목극 토는 크지 않고요. 오히려 금극목이. 관에 대한 그 금극목이 더 커지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이렇게 갑인일 줄 알면 갑인 자체로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크지 않아요. 갑인 자체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크지 않고요. 화를 쓰는지 수를 쓰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갑인일주가 만약에 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요, 뭔가 일을 벌리려고 하는 운이에요. 이게 축으로부터 붙들리는 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예요. 목이 왕하다는 거는. 운이 어떻게 오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갑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가 발달했다면 분명히 일을 벌리게 된다. 일을 벌리게 된다. 그러면은 일을 벌리게 되면은 잘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신축년에는. 힘만 들고요. 결과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화가 없으면 차라리 나을 수 있다, 내년은. 만약에 사주에 갑인인데 금수가 발달한, 화가 아니라 금수가 발달한 명이라면은 뭐 큰일 안 생겨요. 그냥 이때는 내가 그 해놓은 거에 대한 완성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이게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갑인들은. 이때는 재관 중심이잖아요, 갑목은. 재관 중심이기 때문에요. 인성과 식상이 중심인 명들은요. 이둘다 쓰기가 참 어려운 해예요. 이게 내 뜻대로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의지 표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천천히 걸어가야 된다, 갑인들은. 일 벌리지 마라, 제발. 예, 운을 받아들여라. 예, 아유, 갑인분들 막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갑인은 안 하세요? 이러고.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일 까먹으면 안 되는 분들을 까먹었네, 내가. 뭐 어쨌든 을목이가 하다 말았죠. 그러면은 화가 어설픈 사람들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자고요.